똑똑하니까요. 올케처럼 똑똑한 사람이 나랑 대화 잘 통한다 그러니까 기분은 좋다. 형님, 저한테 아이디어가 한 가지 있는데요. 그러니까 형님이 이 동영상 인터넷에 유포만 안 시키면 되는 거잖아요. 어? 그렇지. 그러니까 형님이 안 하시고 제가 하면 되죠? 어? 걱정 마세요, 형님. 이렇게 한 사람 인생 가지고 장난질 치는 놈들 같은 방송계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저도 좌시할 수 없거든요. 그리고 대중은 진실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. 어, 그래. 나도 대중 그거 그렇게 생각해. 나도 그래. 와, 돈이 필요했습니다. 규모 하나 규모. 네. 야. 그것보단 일단 내일 아침에 내 팔로워들한테 다 뿌릴 거야. 내 팔로워 300명 넘어. 다 방송 관계자들이. 다른 가수들 보셨죠? 우리 누님이 자기를 상당히 의지하네. 우리 엄마도 자기를 의지하잖아. 아까 올 때 내가 엄마 편 안 들어줬더니 아우 난 방서방한테 가서 다 얘기해야겠다. 우리 방서방 막 그러시던데. 그랬어? 아니 너 뭐하니? 오밤중에 어디 소풍 가니? 자려고 누웠는데 김밥이 막 천장에서 떠다니더라고. 네 방 천장을 왜 그러니? 어제는 치킨이 떠다니고 그제는 월남쌈이 떠다니고. 그러게. 살 뺀다고 저녁 굶으면 뭐하니? 응? 한밤중에 이렇게 고하게 먹는데. 야, 너 무슨 김밥을 많은 자리에서 다 먹어? 언니 생각해봐. 김밥은 언제 먹는 게 제일 맛있어? 어? 소풍 갔을 때 먹는 건가? 아유 뭐 모르겠다. 김밥 하면 소풍 가기 전날 밤에 엄마가 싸는 거 옆에서 이러고 있다가 하나씩 막 주워 먹어. 그게 맛있는 거지. 야 맞다 그건 그래. 주워 먹는다고 막 구박받으면서 꼬다리만 먹어도 그게 제일 맛있었지. 그래. 너의 김밥은 막 싸서 도마에서 썰어서 바로 집어 먹는 거 그게 맛있는 거야. 너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싸자마자 먹는다고? 당연하지. 어디 나도 맛좀 보자. 아! 내 배부터 좀 채우고. 아이고, 그 배 차기를 언제 기다리냐. 짜는 김에 더 싸서 내일 거기 갈까? 어디? 아 배고픈데. 어? 이모님들. 어? 우리 바로 알아보네. 어 당연하죠. 아우 나는 오지 말자 그랬는데 얘가 자꾸 우겨서. 아 무슨 말씀이세요? 잘 오셨어요. 이쪽으로. 이거부터. 이거 뭐예요 이게? 김밥. 여기 직원들 준다고 아침까지 싼 거래. 김밥. 야 김밥을. 아이고 참. 야 이거 자, 하나 먹어볼게요. 어. 우와 와 이 누드김밥이야. 와. 와 진짜 정말 어때? 너무 맛있어가지고 난 눈물 나려 그래 눈물 나려 그래. 아 에휴 파운드 세. 아, 네 가시죠. 아, 가시죠 이모님. 야 김밥이야 그죠. 자 여기 파스타도 두 개만 두 개가 되세요. 네? 이모 이스카 예. 아유 그냥 순애 이모가 자꾸 오자 그래서. 완전 맛있는 김밥 싸서 갖다 주셨어요. 너는 우리 신경 쓰지 말고 네 할 일 해. 예 이모 많이 드세요. 오늘 제가 살게요. 아니야 예 이거는 점장님이 쏘시기로 한 거야. 그쵸 점장님? 예 그럼요. 방금 숙취도 앉아요. 이모님들이 조카 보러 오신 건데 아직 점심시간 좀 남았잖아요. 아니 저는 괜찮아요. 아유 그냥 앉아. 나 우리 순애 이모님이 참 왠지 정이 가고 너무 좋네요. 나도. 오늘 실컷 드세요. 실컷. 마음껏. 점장님. 우리 숙이 어때? 이모. 왜? 아니 젊은 남녀인데 서로 어떤 거 물어보면 안 돼? 안 되는 거예요 언니? 너 남편 네 아까림이나 해. 아 점장님 딱 보면 모르니? 여자친구 있겠지. 없습니다. 없어요? 네, 전혀.